수지 졸업 축하해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수지 쌤 기영이가 첫사랑이겠네요. 네? 또 시작하신다들 또. 넌 누군데? 수지 씨만 처음이면 억울하잖아. 누나 촌스럽긴 뭔 첫사랑이야. 난 아는데. 어? 지도 교수 딸. 오. 학부생이 괜히 건수 만들어가지고 교수님 댁까지 찾아가고. 너 안 혼냐? So she's your future fiance, but you're not even over your ex yet? 나 오늘 또 타겟이네. 저 얼른 대답하라고 이러시는 거죠. 저 기영 오빠랑. 수지야. 잠깐만. 아. 네? 수지도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사이 명확히 하자. 그래요. 오빠는 그냥 아는 오빠. 네? 너 수시 준비할 때 너희 어머니가 조언 좀 해달라고 자리 만드셔서 우리 수지 알게 됐고 그 후로 이렇게 가끔 봐왔고 오빠도 좋았지. 하지만 이 상류층 네트워크라는 게 말이야 생각보다 좁지 않니? 아, 우리 수지는 아직 어려서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. 그게 무슨... 사귀는 사이처럼 알려줘봤자 우리 수지도 오빠도 서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야. 이런 얘기를 왜 오늘... 굳이 여기서... 오빠도 우리 수지 너무 예뻐서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명정은 재력도 아니고 명예도 애매해. 그랬음. 처음부터 뭐하러 나 만났어요? 수지야, 오빠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 구속되셨을 때 오빠네 로펌을 변호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 우리 집에서 끝까지 고사했거든. 우리가 맡았다면 아마 실형을 살진 않으셨겠지? 아무튼 너희 어머니 대단하셔. 그런데도 날 남친감으로 찍으셨다니. 우리 수지 진짜 하나도 몰랐구나. 앞으로는 좀 현실적인 상대를 고르시라고 조언해드리는 게 우리 수지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. 괜찮지? 다른 거 한잔 할래?